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재개발 구역 안에 빌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에 증여를 해야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지난해 그리고 그 지지난해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굉장히 이제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양도세도 중과되고 보유세도 중과되고 하다 보니까 보유를 할 수도 없고 또 양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 세금 많이 내고 매도를 하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증여를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증여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의 과세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좀 부랴부랴 증여를 하시는 사례들이 많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증여를 하는 가액,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50%까지도 증여세율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뭐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증여세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게 그 질문을 주신 분처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상태로 이제 증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증여 취득세와 그리고 증여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증여 취득세 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제 증여하시면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같은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택이 멸실될 수밖에 없죠. 어느 시점에는. 그러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증여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증여 취득세. 이게 건물 면적에 비해서 토지 면적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의 빌라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용 면적이 한 20평 되더라도 그 보유하고 있는 대지 집은 5평, 6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그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증여 취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 취득세 말고 증여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한번 보면 이건 이제 관리처분 인가고시라는 절차를 기준으로 그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상으로 이 관리처분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이 좀 달라지는 건데 관리처분 이전에 이제 양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거래 사례나 뭐 이런 것들 따져서 시세 상당액으로 이제 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이제 변환이 된 채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 이거는 이제 종전 가지고 있던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다 이제 비례율이라는 사업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곱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합원에 납부한 분담금이 있으면 그 부분 그리고 프리미엄을 다 합친 금액 이걸 기준으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양도하신다 증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 단계 사업 초기 단계에 증여하실수록 당연히 절세율이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권리가액 말고도 이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점 이후에 이제 입주권을 양도하신다, 증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도 과세 표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 입주권을 미리 증여하시는 게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증여세 절감에 좀 유리한 거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재개발은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여세 과세 표준은
시세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보통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거래 사례를 좀 그 뽑아올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적 유사한 사례들 중에서 이제 감정평가사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메리트가 있는 그 증여세 과세 표준을 그 산정할 때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 과세 표준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고 좀 하락 거래도 종종 등장하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게 없는 지금 그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증여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업 초기 단계에 웬만하면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고려하셔서 증여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